2008년 미국 미네소타. 한 여성이 급하게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사라졌다며 찾아달라 부탁했고 경찰은 말했다. 진정하세요 부인. 그 아드님이 몇 살이시죠? 이에 그녀는 19살이라 답했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부인, 아드님은 사라질 권리가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마샬에서 태어난 1989년생 브랜든 스완스는 캔비에 있는 한 대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2008년 5월 13일, 학기를 마친 브랜든은 여느 대학생들처럼 축하 파티를 즐겼는데 첫 파티 장소는 집 근처였던 린드라는 동네에서 즐겼고 두 번째 파티 장소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가 있던 캔비라는 동네에서 즐겼죠. 하지만 술은 몇 잔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운전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 두 개의 파티를 즐긴 브랜든은 자정쯤 파티를 즐겼던 캔비에서 부모님이 계신 마샬로 가기 위해 차를 몰았죠. 캔비에서 마샬까지의 거리는 차로 약 30-40분 걸리는 거리로 일부러 더 먼 길을 경유하지 않는 한 길도 이뻤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됐거든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벽 1시 45분쯤 새벽에 갑자기 전화해선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들. 이에 너무 놀란 브랜든의 부모님은 다친 곳은 없니? 어디쯤이니? 당장 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며 브랜든을 안심시켰고 집을 나섰습니다. 브랜든과 계속 통화를 하며 말이죠. 브랜든과 그의 부모님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각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계속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가 멀었던 탓일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서로의 헤드라이트는 보이지 않았죠. 안되겠어요. 저 멀리 빛이 보이는데 아마 린드 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아는 술집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걸어갈게요. 그렇게 대략 47분 정도 통화했을까. 아, 또 울타리야? 잠시만요. 갑작스럽게 끊긴 전화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브랜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브랜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 걸겠지, 분명 받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브랜든의 부모님은 얼마인가 깨달았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5월 14일 오전 6시 30분 브랜든의 부모님은 경찰에 전화해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진정하세요 부인. 그 아드님이 몇 살이시죠? 네? 19살이요? 수화기에선 순간 정적이 흘렀고 얼마인가 경찰관은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죠. 부인, 아드님은 사라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경찰은 실종된 브랜든의 나이가 19살, 다시 말해 다 큰 성인 남성이 사라졌다는 신고 내용을 듣고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뭐 다 큰 남자인데 별일이 있겠어? 같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그 나이 때 애들 보면 잠깐 집 나갔다 들어오곤 하잖아 같은 경찰의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경찰은 아침 일찍 실종신고 전화를 받았지만 결국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브랜든의 행적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브랜든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추적해 도랑에 빠진 브랜든의 차를 찾아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이상했어요. 분명 새벽 통화 때 브랜든은 부모님에게 저기 불이 보인다, 아마 린드 쪽인 것 같다 라고 말한 거 보면 이 린드 주변에 있었다는 뜻일 텐데 그의 도랑에 빠진 자동차는 린드와 한참 떨어진 톤턴이라는 곳 근처에서 발견됐거든요. 이에 경찰은 오싹함을 느낍니다. 그 컴컴한 새벽 실종된 브랜드는 자신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린드 근처라 믿었고 어딘가로 향했다. 이곳은 드넓은 들판과 풀밭이 우거진 시골길. 브랜드는 대체 어디를 향해 걸어간 것일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도랑에 빠진 브랜든의 차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성인 남자 보폭을 기준으로 해서 브랜든이 부모님과 통화했던 시간 동안 갈 수 있을 법한 구역을 찾다 보면 결국 브랜든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개뿔이 그딴 건 없었어요. 브랜든은커녕 그의 소지품조차도 발견되진 않는 거예요. 19살 남자? 에이, 뭔 일 있겠어?
라면 늦장 수사했던 경찰들은 그제서야 심각함을 느꼈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미네소타 인명구조팀의 도움을 받아 더 넓은 범위를 수색하고자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색 범위를 넓혀 조사하고자 하니 사유지가 걸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유지 주인들은 브랜드를 찾고자 적극 협조했지만 일부 사유지 주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수색견 등이 브랜드를 찾고자 자신의 물건과 목장을 휘저이고 사유지에 들락날락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계속 수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유지에 가로막히고 협조를 구하고자 주인을 설득하는 동안 실종자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애초에 어떤 방향으로 브랜드니 걸어갔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 그렇게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브랜드를 찾았지만 지금까지도 브랜든과 그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저 수많은 소문만 무성했죠. 첫 번째, 브랜든의 자작극. 갑작스러운 사고라 보기엔 무척이나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브랜든의 귀갓길은 너무나도 이쁘게 직선 도로를 따라 쭉 가면 됐지만 그의 차가 발견된 장소를 보면 브랜든은 이상하게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게다가 그의 차가 도랑에 빠졌던 장소는 톤턴 외곽 지역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린드 근처에 있는 것마냥 설명했거든요. 때문에 혹자는 브랜든이 학업에 지쳤거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사라지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닐까 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브랜든은 실종 직전까지 걱정이 있어 보인다거나 뭐 그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브랜든의 차가 도랑에 빠진 이후 브랜든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벽에 건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자 결국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 스스로 사라지려고 했다면 어째서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고 수십 분 동안 통화를 하는 번거로운 일을 했는지가 설명이 안 됐죠. 이건 누가 봐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두 번째, 구덩이, 수조에 빠진 브랜든. 실제로 미국의 농장 그리고 목장이 즐비한 시골 동네엔 마을에 몇 개씩 주인 없는 우물, 정체 모를 구덩이, 수조, 벙커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 것들은 깊이만 수십 미터에 달할 정도로 깊은 것들도 존재하는데 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속을 채워 넣어야 하죠. 하지만 이게 또 비용도 들고 무지막지하게 급한 사안도 아니기에 몇몇 책임자들은 나무 판자로 덮어두거나 근처에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정도로 퉁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는 마지막 통화에서 또 울타리야? 라고 말했는데 때문에 여지껏 브랜든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한 구덩이 혹은 수조 같은 곳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주장이 있었죠. 솔직히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저도 이 주장이 혹했어요. 우리나라도 시신을 못 찾다가 뜬금없이 물탱크, 하수도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럴싸한 주장이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정황, 흔적 등이 아예 나오지 않았기에 이 주장은 결국 수많은 추측 중 하나로 남게 됐죠. 세 번째, 익사한 브랜든. 브랜든을 찾고자 경찰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견들은 수색대원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 그곳은 도랑에 빠진 브랜든의 차 근처에 있던 옐로우 메디슨 강이었죠. 경찰견들은 자꾸만 이 강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해요. 때문에 경찰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옐로우 메디슨 강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죠. 혹시 브랜든이 밤길에 실수로 강에 빠진 건 아닐까? 그래서 소지품이든 시신이든 뭐든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브랜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든이 강물에 빠졌다는 정황 증거 또한 찾을 수 없었죠. 강물에 빠졌는지 아닌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갑작스럽게 연락해 도움을 구했던 브랜든. 그는 어째서 평범한 길을 놔두고 시골길을 통해 이동했던 것일까? 그는 왜 자신이 있던 곳을 린드 근처로 착각했을까? 그날 새벽, 브랜드는 어디로 향했고 그가 너무래도 울타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만 가득한 채 여전히 브랜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란 것도 충격적이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은 다시금 사람들을 아차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실종 사건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브랜든의 어머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부인, 아드님은 사라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에 너무 가슴 아팠던 브랜든의 어머니는 여러 의원들과 법조인들을 만나면서 실종 신고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고 그 결과 브랜든법이 탄생합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해 그간 아동에게만 해당되었던 실종 아동 프로그램을 실종인 프로그램화 시킨 것으로 아동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부서에 알리고 실종자를 수색해야 한다는 법이죠. 차이를 두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실종된 사람을 생각한 법이에요. 이미 국내에도 수많은 성인 실종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누구는 나이가 젊어서, 누구는 성별이 남자라서, 또 누구는 모모해서라는 이유로 실종이 아닌 가출 취급을 받다가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죠. 분명히 우리나라도 조만간 브랜든 스완슨 실종 사건 같은 일이 터질 거예요. 꼭 사건이 터진 후에 혹은 여론이 난리가 난 뒤에 하려 하지 말고 미리 알아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브랜든 스완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